네, 안녕하세요. 네, 김기중 목사입니다. 네, 오늘 와플터치 같이 묵상하실 본문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초대교회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들이 떠오르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초대교회를 생각할 때 어떤 선입견 같은 게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바로 초대교회는 무언가 완벽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앙심으로 아주 똘똘 뭉쳐 있고 흠도 없고 또 정말 헌신만 했을 것 같은 그런 선입견이죠. 그러나 오늘 사도행전 본문을 보시면 초대교회가 그런 이상적인 모습만 지니고 있지 않았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분명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는 초대교회의 긍정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모습도 서슴없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물론 초대교회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아주 이상적인 모습을 견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공동체가 작고 열정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공동체가 커지고 또 이방 사람들도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사실상 현실적 어려움에 부딪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인간이 참 연약하잖아요. 이 개인이 지닌 문제도 우리가 해결하고 싶지 않은데 공동체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어려움도 배가 되기 마련입니다. 언제나 그렇듯 찬란하고 아름다웠던 이 시적 순간은 찰나처럼 지나가고 이 삶적 현실의 순간은 너무나도 빠르게 우리 곁으로 다가옵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 공동체는 어떤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었을까? 초대교회 공동체의 위기는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었고 그것은 내부로부터 왔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네,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그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어놓는 장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4장 32절은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할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한 마음과 한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재산의 전부를 공유하고 싶었던 생각이 전혀 없었고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일부는 꺼내놓았지만 일부는 몰래 숨겨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가진 것을 전부 내어놓았다고 거짓말을 했고 그 사실이 드러났을 때 그들은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왜 숨을 거두게 되었는지는 잘 성서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양심에 찔려서 그 충격으로 인해서 숨을 거둔 건지 아니면 신의 형벌을 받은 거지 잘 나와 있지 않죠. 저는 솔직히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이 다소 가혹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우리가 드리는 헌금 또 헌신을 통해서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또 내가 남들보다 좀더잘 살아서 기왕이면 나눠주는 삶을 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누가 남에게 빌어먹고 살고 싶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죠. 그러나 초대교회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을 조금 진지하게 받아들인 이유, 또그 이야기를 성서에 기록한 이유는 저는 다름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위선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초대교회는 위선적인 모습에 엄중한 잣대를 들이댔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죠? 예수님은 당시 사회에 그 사회가 규정하는 죄인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관대한 모습을 보이셨는데 유독 위선자들에게만큼은 굴같이 화를 내시고 엄중히 꾸짖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정말 강하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하늘 나라의 문을 닫기 때문이다. 너희는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개종자 하나를 만들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하나가 생기면 그를 너희보다 배나 더 못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 위선적인 태도가 바로 공동체, 그 하나됨을 추구하는 성령의 공동체를 뒤흔드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기독교 공동체는 바로 성령의 공동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성령의 공동체란 무슨 의미이냐? 그것은 그들이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어떤 거짓도 없이, 위선도 없이
하나님과 또 형제 자매와 하나 됨, 통일성을 추구하는 곳임을 뜻합니다. 이죄 많고 욕심 많은 사람들이 서로 하나 될수 있었던 이유는 오로지 성령의 은혜 덕분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성령의 공동체라고 할수 있는 거죠. 이 성령 하나님의 은총 덕분에 우리 마음의 이기심과 거짓이 사라지고 또 다양성을 유지하면서도 하나됨을 이룰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이 그 독특성과 개체성을 유지하면서도 그세 위격이 완벽한 통일성을 이룬다는 것, 하나 셋이 하나가 되고 하나가 셋이 된다는 것, 그것은 사실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사랑의 연합을 이 땅에서도 우리와 함께 이루고자 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정말로 은혜를 누리고 있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행동이 단순히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단순히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결국 성령 하나님을 속인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선적인 행동은 지금 우리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선적 행동으로 인해서 소자, 작은 자한 명이 실족하고 상처를 받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선은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나 허망하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탐욕이 가득한 사람들을 보면 가끔 저도 현기증이 납니다. 혹시라도 나도 그런 모습이 있을까봐 굉장히 초조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흔들림 없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듯이 전혀 파고들 틈도 없이 강한 소신에 차 있는 사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흔들리고 넘어지고 낙망하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에서는 위선이라는 단어를 찾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면에서 모두 위선자라고, 위선을 담지하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하나님에게는 거짓이나 위선이 없죠. 그분은 진실과 빛, 사랑과 온전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위선이 이 공동체의 위기를 가져오는 주범임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인정하고 또 회개하고 우리의 말과 삶이 일치할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또 언제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마저도 위선이 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을 자주자주 우리의 삶으로 초청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렵잖아요. 하지만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면 우리도 그런 공동체를 하나됨을 유지하는 공동체를 또 이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